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등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24분경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빌라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분전반 누전 차단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빌라 일부와 분전반이 불에 타면서 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00시 18분경 부평구 상곡동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분은 단독주택 보일러실 외벽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건물 외벽과 공구류 등이 불에 타면서 1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3분경 남동구 만수동 구룡고개 인근 공터상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 전화가 2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출동한 남동소방서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차량 주변에서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9분경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60대 여성이 넘어져 왼쪽 팔목에 개방성 골절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53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문화가이시 방향 도로상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남자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어 넘어졌으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요. 출동한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매년 평균적으로 5,8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매일 16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0.3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들 중에 38%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넘어졌을 때 머리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90%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자전거를 타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